댓글만 봐도 그렇다. 첫 댓글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그 뒤에 이어지는 댓글도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때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때 있죠. 그런데 막상 회의를 한다거나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가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눈치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괜히 내가 총대 매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더안 하게 되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왜 이렇게까지 내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건지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이자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토드 로즈의 집단 착각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다. 2010년 8월 어느 날 오후, 영국인 파일럿과 한 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프로펠러 비행기가 승객 20명을 태우고 콩고의 수도 킨샤샤의 하늘을 날고 있었다.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승무원은 갑자기 기내 뒤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건 살아있는 악어였다. 겁에 질린 승무원은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정석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승무원의 모습을 본한 승객이 승무원의 뒤를 따라 비행기 앞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순식간에 다른 승객들도 우르르 앞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갑자기 앞으로 쏠리다 보니 프로펠러 비행기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 금방이었다. 기장이 균형을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비행기는 공항 근처 주택가에 추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탑승객 모두가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건 악어뿐이었다. 그렇다면 승객들은 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무작정 쫓아가야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된 걸까? 승무원은 악어를 보고 놀랐고, 승무원을 쫓아간 첫 번째 승객은 다른 승객들에게 비행기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준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 승무원을 따라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남은 승객들 역시 남들처럼 해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겁에 질린 채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내 몸을 맡긴 것이다.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100%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상황을 추측할 만한 정보는 있을지 몰라도 나보다 앞서 있는 저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저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한 뭔가를 분명히 봤을 거야. 이렇게 넘겨짚는 유혹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건 사실 생존에 엄청난 문제가 될수 있다. 특히나 시간의 압박을 받는 상황일 때, 또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일 때 더욱 문제가 된다. 앞서 이야기했던 비행기 사례처럼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무엇을 입고, 먹고, 어떤 학교에 다닐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SNS에 어떤 댓글을 달아야 하는지조차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정말 그렇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남을 따라한다. 혼자 있을 땐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의견에 따라가고 또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따라쟁이의 함정이라고 한다. 안데르센이 1837년에 발표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려보자. 허영심으로 가득 찬 황제에게 멋진 옷을 준비했다며 사기꾼 두 사람이 찾아온다. 사기꾼들은 그 옷이 매우 멋지고 아름답지만 오직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보인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옷은 없다. 황제가 벌거벗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새 옷이 멋지십니다 라고 말한다. 왜? 그 누구도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싶지 않으니까 사기꾼의 장단에 입을 맞추는 것이다. 벌거벗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상한 건가? 황제가 벌거벗고 있다는 진실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으니 결국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이 동의하는 일에 사회 구성원이 전부 동참하는 현상. 이건 오늘날에 대두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할 거라는 착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두가 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 웬만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을 거스르기보다는 순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그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은 늘 위험했다. 그러니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거스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집단과 구성원에게 순응하려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왜? 제대로 알아야 거스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뇌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생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뇌는 가장 자주 들리는 목소리, 가장 큰 목소리를 주류의 목소리라고 착각한다.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뀐 트위터를 한번 생각해보자. 미국의 경우 사용자 10%가 80%의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10%의 의견이 마치 80%의 다수 의견처럼 둔갑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의견이 주류의 의견이라면 내가 굳이 엄청난 공격과 비난을 감수하며 맞설 의지가 없는 이상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동의하는 척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10%의 극단적인 의견만 듣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집단 착각이다. 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를 뿐인데 다수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하는 게 결국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집단 착각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다.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착각은 서서히 현실로 변해간다. 여기 약 8cm 길이의 선이 하나 있다. 그리고 A, B, C 가운데 보기와 같은 길이의 선을 고르라고 한다. 어린아이가 봐도 답을 알 정도로 어렵지 않은 문제다. 혼자서 문제를 푼다면 누구든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다.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가 진행한 이 실험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애쉬는 대학생 그룹을 모아서 그들이 심리인지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선의 길이를 맞추는 실험이라고 말이다. 당신이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에 앉아있고 당신은 맨 마지막으로 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답은 C인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오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결과는 놀라웠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따라 오답을 선택했다. 애쉬가 실험이 끝난 뒤 그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당황스러웠던 건 상당수가 실험이 끝나고도 여전히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집단에서 튀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며 인정하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끝까지 자신이 말한 답이 정답이라며 고집을 부렸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나도 그랬으니까. 2005년 에머리 대학의 심리 상담가이자 신경과학자인 그레고리 번스가 앞선 애쉬의 실험을 재현했다. 애쉬가 했던 실험은 1950년대에 진행됐던 실험이기 때문에 fMRI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비슷한 실험을 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집단에 순응하는 대답을 할 때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실제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 실제로 뇌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건 충격적이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옳게
보였다는 것이다. 환경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의 기억은 실제로 왜곡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고 그걸 어떻게 기억할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애쉬와 번스의 실험에서 확인했다시피 인간은 속해 있는 집단의 생각과 붙어 있도록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존재다. 내가 내 생각을 하기에 앞서 오늘 아침 신문에서 읽거나 페이스북에서 읽은 그 생각을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또 남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전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아진 게 아닐까. 그렇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 인류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 가장 사회적인 동물이다. 외톨이가 되지 않기 위해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도 믿지 않을 정도로 말이다. 우리가 이 집단 착각에 취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인간 자체가 아무리 그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남의 생각에 순응하고 이렇게 자꾸 남을 따라하는 이런 모습 과연 맞는 걸까?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 중 하나다.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마다 도파민 분비가 일어나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만 봐도 사실 인간은 끝없이 진정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거리의 제약 없이 다양한 시각, 의견이 교류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눈치를 보게 되고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만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견을 생각하고 말하기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로 그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 지금도 그렇게 평생을 애쓰며 살아가는 건 아닐까.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진짜 좋아서 하는 행동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 집단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방향,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늘 생각한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의 생각과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딱 일치하는 순간, 바로 그때 사람은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이 있어야 내면의 목소리를 누르는 집단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내 생각, 내 안의 목소리를 지켜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선입견이 있다면 그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온라인 속 여론이라면 더더욱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남들이 하지 않아도 여론이 아니었어도 나는 이렇게 결정했을까? 정말 이렇게 똑같이 생각했을까?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타인들의 생각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한다. 그래야 반사적으로 그냥 순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는 결정적인 착각이 하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팔로우와 몇몇의 의견, 나와 비슷한 사람의 의견만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순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고 서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다수가 침묵하게 되는 상황을 막게 된다. 댓글만 봐도 그렇다. 첫 댓글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 그 뒤에 이어지는 댓글도 영향을 받는다. 내 생각이, 나의 가치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충돌할 때 당신은 세 가지 선택지와 마주하게 된다. 쫓겨날 각오를 하고 공동체에 도전하거나 제 발로 떠나거나 아니면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에 항복해버리거나.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당신의 인생으로 선택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